카르타이나 전투가 461년입니다. 요게 서로마가 부활을 해보려고 했던 거의 마지막 불꽃이었고, 그 다음 전투가 라벤나입니다. 라벤나. 서로마 제국의 게르만계 포에데타리인 헤롤리족은 이탈리아의 3분의 1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레스테스가 그때 로마의 황제였나?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고, 헤롤리족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다케르가 이끄는 게르만 군대는 오레스테스를 피아첸차 근처에서 격퇴하고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부인 라벤나를 공격하러 떠났습니다. 그 헤롤리족이 여러분 뭔지 모르실 텐데, 봐도 이제 그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오다케르가 바로 헤롤리족 소속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지키는 입장이라서 쉽지 않을까? 다른 전투들보다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무슨 변수요? 무슨 변수? 서로마 분리주의자라고 나오네. 요 아니면 왜 어디 이걸 놓지? 요 놈은 저걸 못 잡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책이라서. 지금 우리 거점 여기거든요. 여기. 요게 방어 어쩜 지금 위치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 반대 방향이네.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니네. 어디다 놓을까요? 뭔가 있다.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 두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자, 봅시다. 뭔가 있을 수 있지. 장군은 팔라티나 오게 되고요. 모르겠다. 뭐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해보면 알겠죠 뭐. 기다려 봅시다. 해 봅시다. Your posts, men. Ravenna shall not fall. 얘들은 또 여기 매치를 못하네. 성벽에 매치할 수 없는 거점이네. 얘들 대장 부대가 없네요. 왜 대장 부대가 없죠? 부대장이 없다. 어디서 원군으로 오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쟤들 가만히 있노? 혹시 설마 이거 시간 다 돼서 피기면은 우리가 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못 깨는 걸로 처리되는 거 아니지? 설마. 왜 가만히 있지 얘들? 그냥 끝까지 가만히 있을라나? 일단 한번 있어보죠. 근데 가만히 있네, 쟤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가? 일단 있어보죠 뭐 멍청하게 이기더라도. 아 온다 다시 온다. 멍청하게 이기는 거라도 이기는 건 이기는 거지. 뭐 좀 AI가 꼬인 것 같긴 하지만은 뭐 어쨌건 움직이고 있습니다. The tower is nothing but ash now. 그 타워 진짜 못 잡는다. 자, 이제 오나 봅니다. 어, 이 뭐야? 이것이 뭐야 이거? 왜 틈이 하나 더 있죠? 여기 하나 더 있네. 자, 이렇게 달마시아는 백도어로 망하게 되는가?
일단 이대로 가면은 쉽게 이길 것 같은데, 그죠? 만약에 더 이상 추적기 탄약 있나요? 있네. 더 이상 만약에 적군이 더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추석의 돌이 이쪽으로 오는구만. 자, 장군 잡았습니다. Odoacre has fallen. Hold the line, men. 깜짝 쇼가 있을 줄 알았더니 깜짝 전 없었네.
다행입니다. 변칙은 없는 게 낫습니다. 장군이 왜 죽어? Our brave commander has fallen to the enemy. His loss will be keenly felt by the men. 걔도 아마 이기겠죠? 자, 라벤나를 지켰습니다. 이번엔 쉬었네. 이번 전투는 쉬었어요. 우리가 공격이었으면 많이 어려웠겠죠. 추석 기간 200명쯤 잡았네. 얘들이 그 와중에 곡 사는 중에도 엄청 잘 잡았네요. 그죠? 라벤나 저게 쎄다고 그러더니 진짜 쎘구나. 자, 라벤나 전투, 그 다음은 수화송 전투인데, 수화송 요 전투인데요. 하,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라벤나가 무너져서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도 각지의 총독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군부화를 하됐던 거죠. 중앙정부가 없으니까. 근데 수화송의 경우에는 요 갈리아 북쪽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그 자기 혼자 이제 독립국을 이루고 있다가 수화송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걸 독립국을 이루고 있다가 그 클로비스 있죠. 클로비스.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그 메르베우스 왕조의 클로비스가 공격해 와서 수화송을 그러니까 수화송 왕국을 점령해 버리고 북이 그 북 갈리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처음에 최후의 로마인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프랑크 왕국이 북이탈리아 그러니까 북프랑스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화송 전투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